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다우지수가 466포인트 금요일장에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현재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아침에는 뭐 20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계속 빠지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도 3포인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뭐 선반영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선물도 아침에는 플러스 있다가 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5% 6%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악재가 상존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막 치고 막 가기는 어렵다겠죠. 차트를 좀 보면은 네, 2700포인트를 돌파해야 되는데 2700포인트는 고사하고 2650포인트까지 21 이평선을 네, 돌파를 할런지 약간 의심스러운 지금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뭐 악재도 많이 살아있고 지수가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밑에서 박스권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러우 전쟁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뭐 지수가 더 올라가든지 어떻게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네, 팍팍 치고 가기는 좀 더 기대가 네, 이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장에서도 종목을 보면은 멤버십에서 특급 종목 추천을 했었죠.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주 리딩 받는 분들도 수익을 보고 절반을 매도를 했는데 아니 뭐 목표가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를 했습니다. 네, 종목은 동호팜 투 테이블. 네,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오늘 언급은 하는 겁니다. 네, 3,100원대 찍고 오늘 3,800원, 네, 10원 모자란 3,790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500원, 네, 3,500원에 매수를 하라겠는데 3,100원까지 좀 악재가 한번 뜨면서 지수가 또 폭락이 나오면서 3,100원을 찍었어요. 아주 뭐 저가에 왔죠. 네,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만약에 3,000원 깨지면 네, 2,8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겠는데 추가 매수는 오지 않고 급등이 나온 거죠, 오늘. 네, 실적이 뭐 흑자 전환했고, 여러 가지로 호재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네, 올라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거 확 밀어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울고 싶은 애 밤 때린 격이 됐는데, 지수는 아무리 호재가 떠도 안 갈 종목은 안 갑니다. 네. 여러분들 호재 떠도 안 가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호재 뜬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뭐 기가 막힌 큰 호재가 아니고서는 뭐 실적이 좋아졌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흑자 전환했네 가지고는 지수에게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갈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오늘 3,7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하라고 했는데, 네, 매도하신 분들 계시고, 3,800원을 찍지를 못했어요. 3,800원을.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3,5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절반 매도해가지고, 93만원 수익을 받네요. 네, 그리고 다른 계좌도 50만원, 뭐, 30만원, 적게는 70만원. 골고루 수익이 나왔습니다. 고가에 잡았는데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주를 잡았다. 3,500원에. 그러면은 한 400만 원 까먹었다가 오늘 한 300만 원까지 수익이 난 거죠. 저 같은 경우 좀 600원대 팔았어요. 네. 만약 700원대 팔았으면은 20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아직 뭐 목표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 분할 매수를 대행하면은 뭐 또 뭐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 수익 많이 보신 분들 계신데 주식은 뭐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자꾸 분할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한 번에 왕창 사버리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이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큰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크게 수익이 났잖아요. 최고점에 팔았죠 제가. 최고점에 매도를 시켰는데 다시 또 매수가에 왔는데 이번에는 또 3,1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동일 제가도 마찬가지 움직였듯이
아, 동일자강도 여기에서 오네. 급등 한번 먹고 앞전에 또 여기서 잡아가지고 3,000평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급등 나와서 먹고 또 3,300원, 400원까지 떨어졌는데 3,100원을 잡으려고 기다린 사람 못 잡았어요. 그냥 3,400원에 잡은 사람들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크게 먹고 했는데 그래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올지 안 올지. 그래서 분할 매수가 최고 좋은 거예요. 분할 매수가. 네. 제 EMTV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분할 매수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매도도 분할, 매수도 분할, 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그 증권사에서 수익률 1위잖아요. 수익률로는 1등, 1등 했다고 증권사 직원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답니다. 근데 안심종목은 뭐 99.9%는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분할로만 매수 잘하고 대응만 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움직였던 대한제당이 아주 뭐 단타형으로는 그만이네요. 4,000원만 찍으면은 그냥 뭐 5,000원, 6,000원까지는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네. 대박을 세 번째를 주고 있는데 오늘 또 본인이 알아가지고 4,000원 초반에 금요일날 잡아서 오늘 급등 나올 때 제가 매도를 시켰습니다. 5,000원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종목은 뭐 4,000원에 잡아가지고 만약에 3,000원까지 빠진다면 뭐 추가 매수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그리고 또 만약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뭐 장기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뭐 최고점 뚫고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급등 나온다 하면 상당히 수익이 큰 거죠. 네, 매도로 대응을 하고 빠질 때는 분할로 매수로 대응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한번 급등 나오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있듯이 여진이 몇 번 있어요. 그때 단타로 이제 하면 되는데 대한제당 우선주나 대한제당 마냥 세력이 올린 거 이렇게 세력이 올린 거는 단타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대한제당 말고 그 비비안이나 쌍방울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최저점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반등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세력이 올렸다기보다는 쌍용차 인수 호재로 간 거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 이게 웬 떡이냐고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밑에서 지지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지해줄 세력이. 그래서 바닥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은 대장주라 한 번 반등이 나왔는데 비비안은 최저바닥까지 와가지고 아직도 반등을 주지 않고 있네요. 네, 그리고 사조 동화원이 상한가를 쳤네요. 사조 동화원은 1200원 할 때 추천을 많이 했죠, 제가. 1400원에 매도 몇 번 했는데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따블이 갔어요, 2600원까지. 네, 좋은 안심 종목이고 또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음식료업이 좋다고 했는데 음식료업에다가 여러 가지 네, 좋았죠, 조건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따블 갔다가 눌림목을 1700원까지 주고 다시 또 상한가로 말았습니다. 네, 세력이 올린 종목은 바닥까지 바로 오진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온다겠죠. 중간 정도 내려왔다가 상한가를 쳤네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이렇게 나왔을 때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이 아침 초가에 풋은 ELW 풋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부 차이로 안 잡히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조금 들어가 봤는데 지금 뭐 치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ELW 했지도 분할로 해야 돼요. 분할로. 한 번에 사지 말고. 하루만 잘못 타이밍이 엇갈려도 반두막 나는 게 EL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말고 방향성만 알고 분할로 한다면 거의 뭐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분할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방향성이 틀리다 하면은 거의 실패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동호팜 고가에 일부 매도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올라간 거 지금 절반 내려왔죠. 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또 대응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뭐 18,000원짜리니까 네, 뭐 거의 무료잖아요. 그 정도면 무료 봉사라 가면 됩니다. 일반 유튜브 보는 것도 그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저가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받아가지고 보시고 분할로 매수해서 수익 좀 내라고. 주식은 뭐 일단 빠졌다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바로 올라갔잖아요. 추천하자마자 추천한 그날 네, 시간의 상한가치가 급등 나오고 해가지고 큰 수익을 봤잖아요. 이때는 조금 매수해가지고 250만 원 먹고 나왔는데 그런 때도 있고 오늘 빠졌다 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냐 빠지면 손절하는 종목이냐 네, 그런 걸 볼 줄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백전백승 하는 겁니다. 손절을 계속 해버렸다면 그냥 깡통 되는 거예요. 손절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손절을 했다는 거는 주식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일반 전문가들은 뭐 손절시키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손절했다는 거는 예, 일단 실패한 겁니다. 한 세 번 손절해봐요. 손 떨려가지고 주식 못 삽니다. 저는 그 회사에 존폐가 달려있지 않는 이상 손절은 거의 없습니다. 네, 월가의 영웅들도 책을 보세요. 손절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진짜 위험할 때는 해야 되죠. 나라가 망한다는데 뭐 이런 때 우리나라 IMF 본다는데 뭐 이런 때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손절 매매를 한다는 거는 종목을 잘못 매수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저는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파는 적은 있어도 네, 손절한 적은 없습니다. 손절한 적은. 네, 그리고 손절해야 될 종목은 칼같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지 말라니까 또 이상한 종목 사가지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그것도 또 네,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5월달 오프라인 교육은 끝났고 6월달은 6월 18일 날 한다고 했죠. 토요일날. 네, 6월달에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시고 주식 뭐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만 문의를 하세요. 네, 그리고 주식하고 ELW 같이 네 교육을 하니까 한번 쉽게 배우고 쉽게 해보고 싶으신 분, 주식은 쉽게 배워야 된다고 했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분석한다니까 무슨 뭐 엄청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도 분석할 줄 알아요. 배우면은.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고 대응 못하고 한 방에 사버리고 조금 빠지면 겁나서 팔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수없이 얘기했지만 교육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명품백 하나도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네, 몇백 하는 거는 거저라고 보면 돼요. 거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우면 평생 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하찮은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발명하고 서로 한 번도 수익 못 내다가 1000만 원 가지고 950만 원씩 거의 100% 수익 낸 거죠. 한 달에. 네, 8개월 동안 7,450만 원을 벌고 그 해에 3억을 벌고 그 뒤로 6, 7년 동안 한 38억을 벌었어요. 제가 뭐 그때 파생 모를 때인데 파생만 안 했으면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을 일이 없죠. 주식 농부처럼 됐겠죠. 네, 교육 받으시고 잘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어제 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선물도 오고 또 용돈도 송금해 준 분도 계시고 다 교육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교육 연차하면 그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교육 받는 분이 부러워요. 교육 받는 분이. 왜냐하면 누구는 평생 버는 돈 예,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 그걸 알았는데 몇십억 들여서 알았는데 불과 몇백이 그걸 알고 간다.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예, 배우고도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리딩방에 들어와서도 며칠 못 견디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며칠 못 견디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절대 성공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우팜이나 저번에 올라간 거 통일 제강이나 뭐 많잖아요. 거의 다 올라간 게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 종목 매수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놀래가지고 한 10% 빠지니까 손절해버렸어. 그렇게 하고 한 2, 3일 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버려.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죠. 최소한 한 달을 해봐야 돼요. 최소한의 한 달. 아니면 3개월 정도는 해봐야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는 거지. 어떤 분은 일주일도 못하고 나가요. 일주일도 못하고. 그래서 주식은 심칠기삼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 고수들은 심구기일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멤버십 가입하신 분은 리딩을 아주 저렴하게 해주니까 리딩 받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8,000원짜리 가입하면은 첫 달은 25만원, 두 번째 달부터는 15만원에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만 여러분들이 수익남의 10% 후원하시면 됩니다. 뭐 ELW하고 주식같이 다 리딩을 하기 때문에 뭐 15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주식 10만원, ELW 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저 기본, 그러니까 기본 후원이에요. 리딩비가 아니라 그래서 기본 후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담이 가고 어려우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봐야 손절이나 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리딩비도 최하 35만원에서 75만원, ELW하고 같이 받으면은 120, 30만원까지 받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교육 받아가지고 독립하는 게 최고 좋겠죠.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화요일 참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